안녕하십니까. 봉철명료소 봉철입니다. 명리로서 사조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은 찾아온 고객의 생년, 월, 일, 신만으로 현재 당면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를 고객이 묻지 않아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명리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자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산태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 합니다. 출산태기를 한다. 누구를 위한 태기를 해야 될까요? 부모를 위한 태기인가? 자식을 위한 태기인가? 조상과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한 태기인가? 출산태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태기를 하러 간다면 상담자에게 데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태기이며 그 날짜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부모의 입장에서 태길, 그것도 산모의 입장에서 태길이라면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가장 좋은 날이 길한 날일 것이며, 더 나아가 아이에게도 길한 날을 잡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부모, 형제, 조상과 관계에 있어도 가장 이로운 날을 택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육친후 화합이야말로 가와 만사성 아니겠습니까? 봉철명리연구소에서는 부모, 산모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아이를 원하십니까? 차분한 성정의 아이를 원하시냐? 발랄한 아이를 원하시냐? 아니면 학문에 관심 있는 전문적 소양을 겸비하려는 아이를 원하시냐? 공부보다는 운동이나 예술적 개통에 관심 있는 아이를 원하십니까? 라는 등등. 아이를 위한 출산 대기를 한다는 것은 태어날 아이의 성격과 성정, 그리고 가치관, 미래의 전공, 진로,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뽑는 것이 출산 대기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 대기를 할 때는 한 생명이 세상에 나와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 순간 오행의 덕성과 성정이 정해지고 운명이라는 커다란 운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기에 태어날 아이에게 가장 이롭고도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달과 날 그리고 시를 고려하고, 태어난 운명의 주인공이 자신의 소양과 재능을 세상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즉 시대가 필요로 하고 부모 형제의 육친의 덕과 복이 있으며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알고 운명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태어날 아이의 앞날에 운명의 흐름이 행운과 기회라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깊은 안목으로 미래를 예시하여 태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분만에 의한 출산 예정일도 입태, 년, 월, 일시에 의한 임신 후 결과입니다.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도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는 좋은 날과 시를 고려한 출산 태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보세요.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척 떠들어대고 그 방면에 최고 인양 광고로 도배를 하고 고객 행위를 하며 거짓과 이선을 탈을 쓴 채 고객을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유선이 난무하는 근본도 없는 가짜가 큰소리치는 작금의 이태로운 세상에서 각자가 지혜롭고도 현명한 판단과 처세를 해야만 위선자 소인배들로부터 재앙화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우울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보고 나아가 취하시고, 설령 추진하는 일들이 난관에 봉착하여 물러서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처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칠까 합니다. 봉철명리연구소였습니다.